오늘 두 번째 레시피는 무엇일지. 하하. 돼지고기구만. 립이죠, 립. 립 아주 맛있게. 토마토와 립. 그리고 레드와인의 이 환상적인 조화. 야, 멧돼지 다리, 멧돼지 가슴살 이거 립.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오늘은 요걸로 하도록 하죠. 네, 멧돼지 씨를 만나러 갑시다. 이거 혹시. 어허. 다 열면은 뭔가 나오나 보다. 그죠? 저게 다 열면은 뭔가 나오나 봐요. 토마토는 어디 있을까? 나의 모습이죠? 잘생긴 나의 모습. 일을 내가 직접 하네. 자, 한번 먹으러 가볼까? 일단, 자, 개구리 씨가 나한테 안달하고 있죠? 빨리 갖고 오라고. 멧돼지 씨를 좀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 씨가 2층에 있었던가? 1층에 있었던가? 하여튼 뭐, 한 번씩 가면 되니까요. 내가 알기로 2층이야, 멧돼지 씨는. 아, 사슴 열쇠 네 번째예요. 나중에, 하여튼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네, 열쇠 네 번째 할게요. 프라이빗 룸이고. 아, 1층이구나. 차례대로 있구나. 나중에 맞추면 될것 같아요. 얘 눈빛 무섭다. 얘 박쥐라고요, 얘가? 자, 멧돼지 씨. 손님. 지배인입니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딱 봐도 이거 뭔가 되게 이번 판은 좀 약간 잔인할 것 같은 판인데? 뭔가 도르래가 있고 도끼가 큰게 달려있어. 트윈 엑스가. 좀 뭔가 좀 잘라야 돼. 배틀 엑스가 지금. 빨리 샌드위치 가져오게! 아, 빨리 배고파 죽겠어! 아, 빨리 배가 꿀꿀거려! 아,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아, 고객님, 잠깐이. 저 캔들을 좀 가져가도록 하죠. 촛불을 좀 가져가고요. 아, 이거 내려갈 수 있고, 이거 내릴 수 있네. 아, 이만큼을 내릴 수가 있네. 다 이거 다시 올렸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올려놓고. 어디 보자. 야,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야? 뭐라고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뭐 하죠. 일단 잠겨 있고요. 이쪽에 장미꽃 한 송이. 아, 그렇죠. 아, 요거. 요게 뭐야? 오피움. 오피움이 뭘까요? 독인가? 오피움 어디다 쓰는 걸까요? 네. 오피움. 그다음에 여기 또 귀여운 또 원숭이들. 눈이 갑자기 눈이 흑화했어. 다스베이더로 변. 오케이, 좋아. 일단은 놔두고. 여기도 뭔가 있는데? 이게 설마! 원숭이들의 아까 그 빨간 눈, 파란 눈? 그런 느낌인가? 아, 양귀비예요? 아까 그거는? 양귀비입니까? 아니었다. 이거 뭐야, 이거는? 아하, 토일렛 페이퍼. 아하, 페이퍼 타월이 여기 있네? 뭐라고요? 자네 얼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물론. 그리고 자네가 도망가려는 것도 알고 있지. 자네는 신속히 남은 시계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하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잃게 되겠지. 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여기 있다! 이거는 양배추인가요? 양배추인가? 오케이. 성냥! 성냥 항상 있죠. 성냥 좋죠. 여기 빵도 있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 아! 그렇지! 샌드위치를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양상추, 그렇지, 이렇게 올리고, 햄 올리고, 이런 거죠. 손님, 햄이 없는데, 햄좀 빌려주실 손님, 아, 여기 베이컨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손님, 지금 햄이 없어서 지금. 빨리 햄을 가져오게! 햄이 금방 갖고 오겠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곳에 무엇이 있는 건데? 여기 화장실인가? 이곳은? 보어쉬트. 아, 이게 멧돼지 똥이. 멧돼지 똥이 또. 아, 멧돼지 똥이 여기 있네요. 네. 멧돼지 똥이. 이거는?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오케이. 저렇게 하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아하, 간단하죠? 야, 이거 간단하죠. 이거 내, 이런 것도 제가 주특기입니다. 또 이런 거. 자, 이런 거 제가 또 주특기거든요. 잘 보십시오. 자,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아주 제가 주특기죠. 이거. 간단하네요.
아, 너무 간단하죠? 이거 뭐 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됐어요. 오케이. 오, 이거 뭐지? 뭐야? 너무 넘쳤어, 이게. 넘쳐서 어디로 갔어? 아, 있다. 아, 오피움 파이프. 아, 이게 양귀비를 피는 파이프인가 봐요. 오케이, 다음, 앞편. 양귀비로 얻었고. 그럼 이거 한 대를 먼저 드려야 되나? 멧돼지 똥 먹지 않음? 아, 그럼, 아, 잠깐만. 이분한테 이걸 한번 드려볼까? 손님? 아, 그렇죠. 아. 자, 손님. 그렇죠. 불 붙여드리겠습니다, 손님.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손님? 쇼인 갑니까? 쇼인 가십니까? 손님? 연기가 좀 뿌얘지고 있는데? 아, 뿌여서 앞이 잘안 보이고 있죠? 아, 이때 이제? 연기가 뿌여졌어. 그렇지. 연기가 뿌여졌죠. 이때? 연기가 뿌여졌어. 뭔가 여기 힌트가 있나 보다. 연기가 뿌얘지면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 뭔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님? 뭐야! 아, 안개가 끼네. 숲으로 들어가게 됐어. 숲으로, 야, 아, 숲으로 들어가는, 아, 까마귀. 이게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구나. 까마귀 뭐야?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왼쪽. 이거 뭐야? 뭐야, 까마귀님. 뭐야, 칼. 나한테 주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아, 완치요! 됐어. 아, 자, 앞편을 피니까, 아, 나도 같이 몽롱해져서, 헛것을 봤죠? 하지만 그 헛것한테 이제 칼을 받은 겁니다. 이 칼을 받았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 칼로. 칼로. 고객님? 고객님, 마음에 꼭 드실 돼지고기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아, 드디어 결국엔 갖고 왔구만. 야무지게 먹어야지. 맛있다. 이거 아주 흔한 맛이 아닌데 역시 대단한 호텔이구만. 역시 7성급 호텔이야.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아, 야, 배가 아파. 아우, 야, 문 열지 마. 아우,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이때 여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거를? 아, 손님, 고객님. 고객님 휴지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주 고맙구만. 아주 고마워. 아, 왜 저거 샌드위치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지? 아주 좋았어. 아주 좋구만. 아, 자, 샌드위치를 더 갖고 오게! 아, 근데, 아, 내 샌드위치. 휴지, 아, 똥, 똥. 내 휴지 어쨌어? 내 휴지, 고객님 휴지 어디다 버리셨나? 빵. 이거. 응아. 그렇지, 샌드위치. 아, 갔을 때 도끼를 걸어야 되는구나. 근데 도끼를 아직 못 풀었어요. 이게 푸는 뭔가가 있어. 이게 뭐, 빠루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빠루 아니면, 장돌이? 그게 있어야지 이걸 할수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이따가 이제 필요한 거고, 내볼 때는, 아, 휴지도 다시 갖고 왔고. 네. 칼로 안 돼요. 빵은 계속 먹겠죠. 그럼 계속 화장실을 가겠지. 저거는 이제 의미 없는 거고, 이제 뭔가 이걸 열어야 돼. 이 나무가 좀 뭐가 있는데. 아, 빨강파랑을 뒤집어 볼까요? 아, 그렇지. 아, 그러네. 뒤집으면 되겠다. 뒤집으면 오른쪽이 열리겠네. 그렇죠. 아,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네. 네, 아니고요. 아니죠. 무모한 생각이죠. 자, 무모한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디 뭔가 힌트가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가운데를 하나? 아니죠.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위아래를 대칭을 맞추는 거지. 위아래 대칭을 맞추나? 아니고요. 빨강을 왼쪽, 파랑을 오른쪽. 아, 이게 뭔가 있어. 얘네들 뭐야? 얘네들이 뭐가 있는데?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둘. 아, 그게 아니라 화장실 가서 없을 때, 대도님이 돼지 없을 때할거다 하고 할거다 끝난 다음에 휴지로 닦고 부르라는 거죠. 그쵸, 맞죠? 그쵸. 아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고객님. 자, 아, 또, 결국 또 갖고 왔구만. 아주 이건 맛있어. 아주 최고야. 야, 여기서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던 맛이 나. 아주 좋은 호텔이야. 역시 7성급 호텔이구만. 근데 갑자기. 아주 좋아. 아유, 화장실 갔다 와. 됐어요.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열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돌리는 거 가운데 문을 맞춰보면 안 되나요? 가운데 문이 아까 맞춰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줄 클릭 안 되고요. 달려 있을 거안 되고요. 줄 이게 최대한 늘린 건데요. 원숭이. 줄에 칼 다는 거안 돼요. 안 되고 원숭이. 이삼이. 대도님, 빨강 파랑 동그라미 맞추는 거 위아래 바꾸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중간에 일자 표시를 통일해야 되는 거 같아. 아, 그렇구나. 아, 이거 통일을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는 거구나. 잠깐만요. 아, 일자 표시 통일해야 되는구나. 아까 겁나 운이 좋았던 거네, 그러면. 1로 해야 되나? 그죠? 자, 잠깐만요. 이건 여기다 두고요. 됐어. 됐어.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원숭이 심벌드 소리대로 인형을 터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두번 치면 두 번째 원숭이요. 아, 이거 아닌데. 두 번째 원숭이? 세 번째 원숭이? 그럼 두 번째 원숭이? 첫 번째 원숭이? 세 번째 원숭이? 세 번째 원숭이? 첫 번째 원숭이? 두 번째 원숭이? 세 번째? 어,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됐어. 다 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대박이다, 진짜. 그럼 뭔데? 아, 열었다. 아! 아, 이거구나. 아, 고마워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와, 이게 소름 돋네, 진짜. 아하, 여기 있었네. 너무 어둡대요. 투 다크. 그렇지. 아, 이거네, 이거. 이거네, 이거. 아, 이거네. 어쩐지. 네, 아까 일자. 일자 누구였죠? 일자 지리구요. 자, 일자.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아주 일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실수.
일자 줘. 일자 좋아요. 그렇죠. 아우, 좋습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었죠? 그럼 장돌이 나올 줄 알았어. 그 이게 필요했었다고. 이게 이 그렇지.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역시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됐죠? 요거를 이렇게 늘려서 묶어줘요. 그렇죠. 묶었고 올려요. 올려보면 딱 지금 이게 딱 엄청난 공간인데 여기 딱 그렇죠. 됐습니다. 자, 고객님. 무슨 일인가? 지금 바쁜 일이 있네. 비즈니스가 바이오가 고객님 여기 휴지 있습니다. 고맙네. 아주 좋았어. 고객님. 뭔가 서늘한 기운이 나는데. 뾰족한 것이 날 노리는 느낌이야. 아닙니다, 고객님. 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고객님. 자, 갑니다, 고객님. 잠깐만, 토마토가 없는데? 잠깐만, 토마토 못 얻었어! 토마토를 못 얻었는데, 아직? 저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토마토를 먼저 얻고 있었어야 되는구나, 저게. 아이고, 이런. 이게 이렇게 그냥 저거 죽이면 바로 저렇게 끝나버리는구나. 네. 오늘 왠지 한적하네. 멧돼지 씨가 안 보이는 느낌이야. 와인 꽁. 와인 꽁. 그렇지. 손님. 와인을 좀 내놓으시겠습니까? 손님한테 와인을 좀 대신 갖다 드릴 게 없나? 이거 와인을 이거 토마토는 어디서 왔냐? 레드 와인이 없는데. 네, 완벽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뭐 립만 구워도 고기는 이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고기는 이렇게만 구워도 맛있어요. 뭐딴거 필요 있습니까? 어머, 오늘은 립이네요. 멧돼지 요리 너무 좋은데. 어저께 멧돼지 씨를 보고선 가뜩이나 멧돼지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미스터 초밥빵을 보면 초밥이 먹는 것처럼 먹고 싶은 것처럼요. 별한 개짜리구나. 이렇게 재료가 많이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또 그날 밤 오늘의 희생자는 과연 누구인가? 자, 우츠카나네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우츠카나네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것 같겠습니다. 감사해요, 땡큐. 고맙습니다. 자, 어디 보자. 이게 1번이 네 번째 열쇠란 거죠? 2번은 그럼 몇 번째 열쇠야? 이게 이거 아까 이거다. 그죠? 이 마크 봤었어. 이 마크를 잘 봐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스페셜 요리를 만들 수 있구나. 네. 저 마크가 중요하군요. 세 번째 요리는 바로 꿩 가슴살 요리. 화이트 와인과 띠미. 타임이죠. 타임. 띠미 아니라 타미. 타임. 띠미가 아니라 타임. 그 되게 유명한 또 우리 향신료죠. 네, 타임. 자, 우리 타임 어디서 왔지? 네. 띠미가 아니라 타임.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타임이라고 내가. 야! 죽어! 쓰레기야! 쓰레기야! 안 그래! 너 자꾸 이러다가 너 진짜 큰코 다친다! 죽어! 쓰레기야! 쓰레기야! 너 진짜 너 자꾸 그러다가 너 죽을 수가 있어! 죽어! 죽어! 야, 죽어! 야,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다.